그게 문제야. 이거 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신은 나이 먹은 제자 안 좋아해. 굳이 50살 넘고 60살 넘어서 왜 내림받아 이 힘든 일을. 신내림 받으란 얘기 첫 단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? 나 10살 때 우리 엄마가 다니는 무속인 집에서 이 아이는 사주에 내림을 받아야 되는 아이라고. 직접 들으셨어요?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대. 그리고 나는 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. 점집만 가면은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약간 좀 너무 많이 들어요. 그게 문제야. 네. 나는 어디까지가 진짜 진실인지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. 이건 내 객관적인 내 얘기를 해드릴게. 나는 10살 때 내림받으라는 소리를 들었어. 그런데 그게 남의 손가락이 무서워서 정말 도망다니다가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사주에 보면 무당끼가 있어. 우리 연예인들하고 비슷한. 또 집안에 무당이 나온 사람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성수가 보이면 나는 그 사람 보고 무당을 하시라고 해요. 그런데 조상에 먼저 들어와서 앞서는 사람한테 어디 가나 너 무당감이야 라고 얘기를 해. 아, 본인이 아니고 밑에가 먼저. 그러면 열집에 가면 열집 딱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래. 근데 나는 가감하게 그런 말을 하지. 야 너는 무당은 될 감은 아니야. 무당끼는 있으나 무당감은 아니야. 감이 있어야 돼. 선택을 받아야 돼 신한테.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아니고 조상이 먼저 앞선 분들이 이 내림을 받으라 권유를 받고 내림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? 이분들은 거기서 있잖아 자기 도 닦고 우리가 만신이라고 하잖아요. 왜 만신인 줄 알아? 만간의 신이 모셔야 되는 게 우리 제자 목이야. 그래서 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님들 내가 호명을 다 하면 안 돼. 이거 보고 또 흉내를 내니까 신령님들을 다 받아서 받아내서 모셔야지. 그러나 그 대신할머니라는 분은 조상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.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래 못 가.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. 어느 날 무당이 관두고 엎어버렸다는 소리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를 다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너 무당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이거 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야. 우리 지금 일반인들도 어느 날부터 있잖아 무당하면 돈 많이 버는 걸로 착각을 해서 너 내림받아 그럼 네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. 나는 이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가물이 있는 것 같고 하면 정말 두 번 세 번 점집에 물어보고 확실하게 뭔가가 맞아서 이게 돼야 된다고 하면 테스트도 있어. 그걸 하고 나서 나는 무당되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. 받으라고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거. 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좀 나이 제한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나 흥분했어. 이 나이도 있잖아. 신은 푸른 송이를 좋아하신대. 굳이 50살 넘고 60살 넘어서 왜 내림받아 이 힘든 일을. 아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? 있어. 그냥 받아놓고 모션만 놓고가 문제가 아니야.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받아놓고 자기가 잘 빌고 그분들을 잘 모시지 못하면 집안이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어. 무릎 꿇고 나 죽었네 하고 신한테 엎드려서 빌고 가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나는 그 집안이 잔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신은 나이 먹은 제자 안 좋아해. 그래요? 그렇다고 뭐 20대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나 신받을 때 그러더라. 여물어지니까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했어. 진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인간사도 알아서 남이 힘든 사람 왔을 때 그 사람 아픈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고 그 뭐 편하고자 이길 택하는 건 아니겠지만 불리는 제자님들은 구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진짜 성하지가 않을 때 있어요. 나 굿하고 오면 내 몸에 먼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 이 무당길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제대로 못 받으면 못 불리면 내 아들이나 내 딸, 내 자식이 그걸 또 업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쳐진단 말이야. 차라리 그분들을 잘 이렇게 오물조물 모아서 잘 빌어가면서 사는 것도 더 나쁘지가 않고요. 무당 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정말로 신에서 그분한테 뭔가를 보여줘요. 나는 그렇게 보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그리고 무당된다고 돈 다 잘 버는 거 아니야. 그것도 오해야. 내가 노력하고 아픈 상처를 내가 안고 가줘야 된다는 거.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.